올랄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나라에서 온 공주님이에요. 올랄라. 어느 날 달나라 공주님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참 재밌겠죠? 그런데 그만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죠. 우와! 예쁜 공주다! 보미는 달나라 공주님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엄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아니, 그렇게 꼬질꼬질한 거 주우면 어떡하니? 그래도 예쁘잖아요. 어우, 더러워. 어서 버려야겠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달나라 공주님인걸요? 공주님이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랄라, 보미는 엄마한테 읽어줄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먼 달나라에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올랄라, 보미가 이야기를 꾸미고 있네요. 우리 뽀뽀뽀 친구들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해줄래요? 달나라 공주님은 달림에다가 그네를 매달았어. 그리고 그네를 타면서 재미있게 놀았지. 아, 나도 달그리 타보고 싶다. 재밌다. 그런데 혼자 노니까 좀 심심한걸? 달이니까 달토끼가 있겠지? 심심하면 달토끼를 불러서 같이 놀면 돼. 공주님이 달 그네를 타면 달토끼도 따라서 탈 거라고. 정말 재밌겠지? 재밌다. 난 달 그네 타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공주님이 왜 우리 동네로 온 거지? 공주님이 달나라에서 놀다가 다른 곳들을 봤어. 그래서 다른 곳에서 놀면 어떨까 궁금했지. 그런데 우리 동네를 보니까 미끄럼틀이랑 시소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동네로 내려오고 싶었던 거야. 공주님은 달이 작아지길 기다렸다가 달 그네에서 폴짝 뛰어내렸어. 안녕, 잘 다녀와. 달토끼야, 내려와. 너도 같이 가자. 미안, 달토끼는 달을 지켜야 해. 그럼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해줄게. 그래. 울랄라, 공주님이 내려온 곳은 보미네 놀이터였어요. 거기서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게 놀았죠. 재밌다. 이래서 공주님의 꼬질꼬질 먼지투성이였구나. 달 공주님, 달에 다시 가려면 목욕하자. 어머, 목욕하니까 달덩이처럼 예뻐졌네. 그런데 공주님이 달나라로 돌아가고 싶을 땐 어떻게 하지? 올랄라, 정말 어떻게 하죠? 우리 뽀뽀뽀 친구들이 공주님을 다시 달나라로 보내줄 방법을 생각해 볼래요? 달나라 공주님이니까 날개가 생겨날 거예요. 날개? 날개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통 튀어나갔다. 어떻게 걸어?
좋아했지? 달빛으로 미끄럼을 만들면 되겠다. 그걸 타고 달나라로 쭉 미끄러져 가는 거야. 부마, 뽀뽀. 멋진 생각을 해줘서 고마워, 부미야. 너 덕분에 달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울랄라, 공주님은 달빛을 따라 다시 달나라로 돌아갔답니다.